안녕하세요. 썰 풀어주는 남자 여축닷컴 에디터 축제할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석에 난입했던 안정환의 이야기입니다. 안정환은 K리그 부산 대우로얄즈에서 데뷔한 뒤 이탈리아 세리에 A 페루자로 이적해 유럽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그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맹활약했지만 이탈리아전 골든골을 이유로 페루자에서 방출당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을 거쳐 다시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클럽 커리어는 꼬였지만 여전히 그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판타지 스타였습니다. 그런 그를 2007년 수원 삼성이 영입했지만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2군 경기에서 서울과 대결한 안정환은 이 경기에서 역대 최초로 관중석에 난입하게 됩니다. 2군 경기였지만 수원과 서울의 맞대결이라 서포터들이 꽤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정환의 가족들도 관중석에 있었죠. 전반 초반 안정환은 골을 넣었고 그 후 서울 서포터들은 안정환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환은 참고 참았지만 결국 한 여성 관중이 가족과 부인을 향한 희롱을 하면서 안정환은 관중석으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은 격해졌고 주변인들과 관계자가 말리러 오면서 안정환은 다시 그라운드로 내려갔습니다. 안정환은 그라운드에서 그 관중을 가리키며 당신들 때문에 축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알아?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정환은 곧바로 퇴장을 당했고 연맹으로부터 선수로서는 역대 최고 벌금인 1,000만 원의 벌금이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FC 서울은 가뜩이나 연고 이전으로 다른 팀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안정환을 욕보이며 거의 공공의 적처럼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안정환은 부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부인 이혜원 씨와 연애하던 시절 안정환은 부인과 좀 더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훈련을 무단 이탈했다가 벌금까지 물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인이 희롱당하는 걸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정환은 부인에게 경기 중 시비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고 말했지만 후에 부인이 이 사건의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루 종일 울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FC 서울 청탄 당시 응원가를 만들어 주었던 마왕 고 신해철 씨는 이 사건을 접한 후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부패라는 단어를 쓰며 다시는 FC 서울을 응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던 사건이란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에릭 다이어의 관중석 난입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선수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관중들도 성숙한 응원 문화를 보여주어야 선수들도 팬들을 위해 멋진 플레이를 더 보여주지 않을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썰 풀어주는 남자 축잘도였습니다.